디지털 전환의 속도를 내고 있는 은행권이 오프라인 채널의 효율적 운영과 채널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편의점과의 제휴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GS 리테일과 손잡고 미래형 혁신 점포 구축을 추진 중입니다. 편의점을 통해 특화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MZ세대에 특화된 전자금융 서비스 개발을 공동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하나은행도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 리테일과 함께 미래형 혁신 채널을 구축하고 디지털 신규 사업을 공동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객 데이터를 융합해 특화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결제 서비스를 공동 개발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 일환으로 양사가 CU 마천 파크점을 리뉴얼해 오늘 디지털 혁신 점포를 개장했습니다. 그동안 점포 주변 500m 내엔 일반 은행 자동화 기기가 없었지만 이젠 이용자들이 금융 업무를 보다 쉽게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는 하나은행 스마트 셀프존입니다. ATM과 현금 지급기가 각각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 은행 상담원과 화상 연결도 가능합니다. ATM에선 기존의 ATM 업무, 금융 거래를 위한 신분 확인과 바이오 인증, 계좌 개설, 통장 재발행, 체크카드 발급, 보안카드 발급 등이 가능한데요. 50여 가지의 다양한 은행 업무들을 이제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에 새로 선보인 하나은행과 CU 편의점의 디지털 혁신 채널은 금융과 편의점의 장점을 결합해 보다 많은 손님들께 좀 더 가까운 곳에서 편리한 생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의 제휴 채널 확대를 검토하여 손님들께 좀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행권과 편의점의 제휴는 금융과 유통이 융합된 디지털 혁신 채널 구축으로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편의점 점포가 기존 오프라인 영업점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데일리 TV 이지혜입니다.